들은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던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한 적도 없고요. 푸시업이나 철봉 같은 애매한 웨이트에 가까운 맨손 체조는 안 했어요. 오히려 너 당신들이 이상한 태국 거냐는 놈을 내가 고쳐갖고 거기에서 근육이 커지면서 탄탄해지면서 최고 사람을 들게 된 거죠.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걸 가지고 못한다? 뭘 못했나요 내가? 골통통해서 180kg 양팔로 두산을 갖고 들어 올렸잖아요. 해냈는데 뭘 못했다는 얘기죠. 참 독해력 딸리고 진능 나르고 그럼 주디 딱딱하면 무마계리든 중무계리든 간에 이거는 하여튼 모든 무술을 하는 사람 중에 저지능, 무술지능 낮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런 머리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.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뭐 김동현 선수요? 아니잖아. 그런데 무슨 김동현 선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지 김동현 선수도 당신처럼 행동 안 해요. 그런 식으로. 그리고 223.62님 뭐 메이웨이? 메이웨이 마보국 같이 돈을 뭐 요구하는 지질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요. 마보국 레이웨이가 한 팔로 110kg 들어요, 사람은. 합이 180kg 사람 들어요. 걔네들을 왜 이렇게 고평가시키는 거지? 당신이 완전히 야 지능적으로 중국 무술을 굉장히 고평가를 하네 보니까. 야 223.62님, 당신도 무마에서 온것 같은데 좀 무조건 남 평가를 저 하려다가 비교 대상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? 걔나 분명히 얘기했죠. 싸움 천하무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. 단지 내가 무술가 랭킹에 내 제자가 한달 배우고 그래서 또 저하고 한 3년간 운동을 해서 그 MMA